진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랑무예 태권도 성지를 가볼 텐데요. 여기를 왜 가냐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쌩쌩한 입함나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진천 입함나무길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거기는 지금 거의 다 떨어졌고 이 화랑무예 태권도 성지는 입함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하얗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주차할 곳도 넓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정말 구경하기가 좋은데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곳에서는 불두화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때문에 조금은 유명해지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방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입함나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름다웠고 불두화도 거의 다 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입함나무길을 못 봐서 아쉬웠던 분들은 저는 방문하셔서 꼭 한번 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진천의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은 진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올라가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또 앞에 보이는 한반도 모형까지 신기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지형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공조팝이 가득 피어있는 길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길만한 공조팝이 피어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차량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주말에는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개인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셔틀버스를 타고 꼭대기에 가셔서 전망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 걸어 내려오면서 이 공조팝을 즐기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갔을 때는 빛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고요. 오후 시간에 방문을 추천합니다. 전망도 즐기고 공조팝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력이 있는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인데요. 늦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 내린 듯한 진천을 즐길 수 있는 걸미산 녹색 나눔숲입니다. 녹색 나눔숲에도 공조팝들이 피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쪽은 거의 끝물이라서 조금밖에 즐길 수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방문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숨은 공조팝 나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방문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증평으로 떠나보겠는데요. 증평 농업기술센터 농심파크입니다. 이곳은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곳인데 아름다운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심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면 조용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봄꽃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공원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늘 밑에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도 좋고 걸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지막 봄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봄꽃을 즐길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0분 거리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보강천 미루나무 숲이 있는데요. 이 미루나무 숲도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꽃 양귀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이제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 아름다움을 즐길 만한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요. 숲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늘 밑에서 여유로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증평의 매력적인 공간에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바로 자구산 휴양림입니다. 자구산 휴양림도 역시 조금은 조용하게 피톤치드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또 이 휴양림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에서 스릴과 또 시원함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번 방문을 추천해보고요. 답답했던 마음을 저는 싹 씻겨 내려갈 만큼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옥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옥천의 부소다막은 옥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인데요. 시원한 풍경을 가득 즐길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소다막을 지금 방문하시면 불도화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데요. 저는 걸어가실 때 대끝길도 있지만 이 밑에 둘레길로 걸어가시면 불도화가 쫙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풍경도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불도화까지 즐길 수가 있는 게 지금 부소다막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뭉게구름이 생긴 날에 방문하면은 와 이게 현실이 맞나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풍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에 생소한 풍경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바로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이 수생식물학습원은 마치 유럽의 소도시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곳인데요. 이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이 진짜 마치 유럽인 듯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 수생식물학습원은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방문하면 와 여기가 우리나라 맞아? 와 같은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 시즌과 가을 시즌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방문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보도록 하고요. 유럽에 다녀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북에 가볼 만한 곳은 청주 무심천변에 지금 유채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유채꽃을 가득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청주에 가보실 분들은 유채꽃을 함께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